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제사장 나라 공직을 이용해 나귀 한 마리의 사익을 취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야일의 이력은 모세의 이력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이력으로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사 입단은 길르앗 출신으로 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암몬 왕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역사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엉뚱한 서원을 했다가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쳐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입다에 이어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만 이들 또한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시대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사장 나라 기준에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3일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헷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헷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리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 곳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3일 가몬 길르앗 미스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입다와 암몬의 전투 장소 요단강 나루턱 베들레헴 아얄론 비라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스라엘의 군대 암몬의 군대 입다의 딸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오늘은 길르앗과 요단강 나루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으로 이곳의 주요 성읍은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마하나임, 수꽃 등입니다. 길르앗 역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로 물이 많고 가축을 방목하기에 좋을 정도로 수풀과 초목이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길르앗은 넓게는 갈릴리 저지대로부터 사해 북단에 이르는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은 동쪽으로 암몬, 서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흐르는 모압이 있고 북쪽으로는 바산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야복강에 의해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여 북부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리고 남부지역은 르벤과 갓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길르앗은 미디안에게 지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길르앗을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 국경 인접지대인 길르앗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암몬왕의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모세 때의 사건에 대해 암몬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암몬은 당시 이스라엘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이 본래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다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의 땅을 침략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왕과 싸워 정복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내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결국 전쟁을 통해 그들을 항복시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엉뚱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 경솔한 서원 때문에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이후에 보면 사울왕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길르앗은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피신했던 곳으로 길르앗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어처구니없는 서원과 그로 인한 딸의 죽음으로 입다의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는 기도원 때 이어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입다는 처음에 그들의 시비가 부당함을 설명하며 설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인 길르앗까지 모욕하자 참지 못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움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하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여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이 할 수 없는 발음 쉿볼렛, 십볼렛의 발음 구분을 통해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요단강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흘러 사해로 나가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한 나루터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나루턱에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대는 나루턱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뜻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꿈과 사명이 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당부를 그들의 마음에 새겼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당부가 우리 귓전에는 생생한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옛 기억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